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와 관련된 책이 나와 화제입니다. 도시출판 행복에너지가 유처형 저자의 트로트 열풍 남인수에서 임영웅까지를 펴냈습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 트로트 역사를 꼼꼼히 망라하는 트로트 입문서인데요, 2020년은 트로트 열풍이 몰아치는 한 해였습니다. 트로트 르네상스라 할 만한 오늘날의 트로트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 많은 독자의 갈증을 해소할 시원한 기회가 될 듯한데요. 1921년 희망가부터 2020년 임영웅씨 이제 나만 믿어요까지 우리나라 트로트 역사 100년의 궤적을 엮어 노래별로 작사, 작곡, 가수, 시대, 사람, 상황, 사연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 노래에 얽힌 사연을 통해 각 노래가 지닌 감성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해설로 읽는 재미를 더하는데요. 노래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사연과 가수에 관한 뒷이야기도 하나같이 흥미롭습니다. 사연을 모르고 들었을 때와 알고 들었을 때의 차이를 통해 느껴지는 감성이 다른데요. 작가가 읊조리듯 풀어내는 센티멘털한 감상도 함께 어우러지며 풍미가 담겨 있습니다. 페이지마다 담긴 재미있는 일화는 그 시절의 아련한 향수까지 떠오르게 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 트로트 100곡을 해설해놓은 것이 일품으로 추억의 원곡 가수와 2020년 트로트 열풍의 주인공들을 한데 놓고 이야기하며 추억의 과거와 열정으로 되살아난 현재가 공존하는 듯한 감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행가는 세월 따라 흐르기도 하고 되돌기도 한다. 가을 낙엽처럼 강 물결을 따라 흘러가 버리기도 한다. 바다 위에서 가라앉지 않고 영원히 둥둥거리기도 한다. 이런 노래가 국민 애창곡이 된다라고 설하는 작가의 말 맞다나 통속적인 음률과 가사가 전해주는 깊이와 울림이 남다른 트로트는 그 역사를 알고 봤을 때 더 이해하고 공감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 트로트의 역사를 한눈에 짚어볼 수 있고 각 노래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즐겁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행복에너지는 각 노래를 부른 현재와 과거의 가수들의 사연을 오가며 트로트의 매력을 전달하는 본서를 통해 대한민국 트로트 열풍에 흠뻑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마린룩으로 늠름한 자태를 뽐냈는데요. 지난 3일 미스터트롯 공식 SNS에는 임히어로는 사진 속에서도 히어로 여러 번 반해버리게 만드는 훈훈 비주얼 웅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임영웅씨의 굳은 표정은 오히려 웃음을 유발했는데요. 해당 사진은 사랑의 콜센터 녹화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임영웅씨가 마린룩을 입고 출연한 방송은 사랑의 콜센터 프리미엄 편입니다. 금요일에 특별 편성이 되어 전파를 탄 사랑의 콜센터 프리미엄은 트롯맨들의 각양각색 무대부터 트롯맨들이 함께 꾸미는 스페셜 무대까지 본방송에서는 아쉽게 방송되지 못했던 녹화 장면을 담아 화제가 됐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첫인상과는 반전인 가창력을 가진 스타 1위에 선정이 돼 화제입니다. 익사이팅 DC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0월 3일까지 외모는 순둥이, 노래할 땐 감성 충만, 첫인상과는 반전인 가창력을 가진 스타는 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투표 결과 임영웅씨가 무려 168,937표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이찬원씨, 그리고 3위는 양준일씨가 자리했습니다. 한편 임영웅씨가 미스터트롯의 맛에서 영영을 열창한 영상이 380만뷰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임영웅씨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된 영영 영상은 오늘 4일 오전 10시 10분 기준 380만 1,587뷰를 기록하며 380만뷰를 넘어섰습니다. 당시 임영웅씨는 맑고 고운 목소리로 영영을 열창하면서 듣는 이들의 귀를 즐겁게 했는데요. 또한 임영웅씨가 My Heart Will Go 오늘 열창한 영상이 조회수 100만뷰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6월 임영웅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 임영웅 My Heart Will Go On 사랑의 콜센터 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영상 속에서는 타이타닉 OST인 My Heart Will Go On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 임영웅씨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트로트가 아닌 곡도 정말 잘 소화하는 임영웅씨, 그의 탄탄한 보컬은 시청자들과 네티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는 오늘 4일 기준 조회수 100만뷰를 넘어섰습니다. 좋아요는 약 4만에 육박합니다. 임영웅씨 채널의 구독자 수는 현재 96만 9천여 명인데요. 골드버튼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100만명으로 이 기준을 달성하기까지 약 3만명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얼른 100만명 돌파해서 골드버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무슨 날일까요? 바로 제 생일입니다. 와우!
그렇습니다. 네,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여러분들 잊어 말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